이번 영상은 챕터 1의 개발 환경 설정입니다. 저는 윈도우 기본 환경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웹사이트를 열어서 일단 파이썬을 다운받기 위해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는 www.python.org고요. 엔터를 눌러 이동합니다. 다운로드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for 윈도우가 있는데요. 이 파이썬 버튼을 클릭하면은 최신 버전의 파이썬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파이썬 파일을 저장하고 다운된 파일을 실행하여 열어줍니다. 웹페이지는 잠깐 내려두고 이제 실행한 파이썬 인스톨러를 확인해 봅니다. 여기를 보시면 Add Python 3.8 Pass가 있는데요. 이 체크박스를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안 해주시면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하는 데 있어 살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해주시는 걸 권장하고요. 여기서 Install Now.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기본 경로에 설치할 건데요. 만약에 기본 경로가 아닌 데다 설치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Customizing 들어가셔서 설치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이제 문제나 에러가 나지 않도록 저와 동일하게 기본 경로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톨 라우를 누르고 관리자를 예로 진행합니다. 코어나 라이브러리 등이 설치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클로즈를 눌러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윈도우 플러스 R키, 윈도우와 R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CMD를 검색하여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CMD 창이 뜨면은 이제 방금 설치한 파이썬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파이썬을 적어줍니다. 파이썬이 잘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8.5 버전으로 설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뜨면은 퀴즈로 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 위에서 썼던 CMD와 이 아래에 동작하는 코드가 지금 이 앞에 가보시면 다르죠?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것과 이 앞부분이 다릅니다. 이 앞부분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을 때는 파이썬을 입력하는 공간이므로 이렇게 퀵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원래의 CMD 창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파이썬이 설치된 걸 확인했고요. IDE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IDE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디버깅, 자동완성 기능, 코드 하이라이트 등 개발에 있어 조금 더 생산성을 높여주고 오류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IDE들이 존재하고요. 웹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IDE는 이렇게 서브라임 텍스트, 브라켓, 아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렇게 4개가 존재합니다. 네, 서브라임 텍스트 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메모장과 같은 느낌이고요. 브라켓과 아톰은 조금 더 깔끔한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있고 뭐 웹 전용 브라우저 동적 반응 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코드 편집에 최적화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테스트해 본 CMD를 종료하고 이전에 내려왔던 창을 키워서 여기에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code.visualstudio.com 다운로드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윈도우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을 설치합니다. 다운을 누르면 잠시 기다리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요. 저장을 통해 파일에 저장해 줍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실행 버튼을 눌러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고요. 인터넷은 지금 당장은 안 쓸 거기 때문에 일단 X를 눌러 종료를 해줍니다. 받은 파일이 실행이 되면 동의합니다를 눌러 설치를 진행하고요. 설치 위치는 아까와 동일하게 기본 폴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체크박스들을 모두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체크박스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또 오류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작부터 설정한 후에 설치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고요. 종료를 눌러 자동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되도록 진행합니다. 네,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오픈 폴더 파일에 오픈 폴더를 이용하여 내 PC에 C드라이브 사용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는 컴퓨터 사용자 이름이 리즐리라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신의 유저 이름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웹을 만들기 위한 폴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름은 코딩, 그리고 이 안에 새 폴더 비주얼, 그리고 이 안에 새 폴더 데브 웹, 그리고 이 안에 테스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바탕화면에 코딩에 비주얼에 데브 웹으로 들어가서 테스트 폴더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여기를 폴더를 선택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이 폴더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왼쪽 메뉴창에 선택한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나열해 줍니다. New 파일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파일 이름은 test.py로 정해줍니다. 이 뒤에 .py가 파이썬 파일을 의미하는 확장자이고요. 터미널 메뉴창에 이 터미널을 통해 새로운 터미널 창을 생성해 줍니다. 이 터미널 창이 우리가 아까 윈도우 플러스 R키를 이용해서 열었던 cmd이고요. 이런 식으로 명령 터미널 창을 지원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이썬을 이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아이콘 메뉴에서 맨 아래에 있는 익스텐션에 검색을 해줍니다. 파이썬 해당 플러그인과 인스톨을 눌러주고 다음과 검색해 줍니다. Python for VS Code. VS Code가 이 Visual Studio 코드의 앞부분만 따서 VS Code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 검색해서 여기 있는 VS Code를 인스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서버를 설치해 주는데요. 이 라이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웹을 우리가 개발할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웹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네, 세 개의 플러그인이 모두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영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설치가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던 프로그레스 바, 그러니까 진행바가 사라지면 설치가 된 것이고요. 여기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만든 이 파일에, 이 test.py 파일에 프린트 123을 입력하고 컨트롤 F5를 누르면 자동으로 빌드가 됩니다. 그럼 결과가 이 아래 출력이 될 것이고요. 네, 컨트롤 F5를 눌렀더니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를 실행해서 123이라는 결과를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파이썬만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 윈도우를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라는 게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이 아이들이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id라는 편집기를 또 따로 설치해 준 거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라인 수도 안 보이고, 이건 물론 설정하면 보이지만 설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일단 환경 구축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것은 파이썬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이 안에 세 개의 플러그인을 설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챕터 1의 파이썬 웹 개요였습니다.